세종시가 로컬 푸드 운동을 생활 문화로 완성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싱싱 문화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로컬 푸드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반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강지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농산물 직거래장인 싱싱장터가 성과를 거두자 바로 옆에 37억 원을 들여 2층짜리 싱싱문화관을 건립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명 공유부엌과 전문 요리사와 함께 음식을 매개로 교류하는 소셜다이닝 공간 등으로 계획됐습니다. 생산자 위주의 로컬푸드를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소비자들 시각에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용되기. 3년이 지나 다시 찾은 싱싱문화관. 생활 속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느 식당처럼 돈가스와 제육볶음, 생선구이 같은 메뉴로 손님을 받고 있고 18,000원짜리 비싼 도시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건 세종시가 이곳을 청년, 여성의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나선 때문인데 올 초부터 매출의 10%를 받고 업체 영업 공간으로 내준 겁니다. 특히 인근에는 비슷한 메뉴의 음식점들도 많아서 주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위 상권을 경쟁 상태를 이루고 또 자기네들은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 사실.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 지금 로컬푸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세종시의회도 넓은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임대료 면제 혜택까지 받는 공적 식당이 상가 밀집지에 들어선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식당이나 이렇게 좀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보다도 시민 모두가 좀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연말 계약이 끝나면 음식점 영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로컬푸드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